뉴욕시 공립교원은 20일로 예정됐던 대면 수업을 다시 연기합니다. 뉴욕시 의회에서 요식업소를 지원하는 조례안이 가결됐습니다. 뉴저지주 식당들의 실내 영업 재개 후 코로나19 지표가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욕시가 코로나 바이러스 검사 속도를 앞당기기 위해 자체 전염병 연구소를 설립합니다. 뉴 한인회와 한미연합회가 한인투표 참여를 위한 태스크포스를 구성했습니다. 실업수당을 처음 청구하는 신규 실직자 수가 소폭 감소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전 국민에게 코로나19 백신을 무료로 제공한다고 발표했지만 접종을 원하는 인구는 50%에 그치고 있습니다. 한 억만장자가 평생 모은 전 재산 80억 달러를 전액 기부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이웃에게 희망을 주는 은행, 뉴 밀레니엄 뱅크. 뉴 밀레니엄 뱅크가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TV 뉴스 9 이창원입니다. 9월 17일 KBTV 뉴스 9 첫 번째 소식입니다. 뉴욕시 공립교원은 21일로 예정됐던 대면 수업을 다시 연기한다고 전했습니다. 빌 더 블라시오 뉴욕시장은 오늘 1일 브리핑에서 학생과 교사들이 안전하게 대면 수업을 전면적으로 재개할 수 있는 구체적인 조치들에 대해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교사 노조는 열악한 환기 시스템 및 지저분한 채 방치되어 있는 시설 등으로 인해 학교가 재개할 준비가 아직 충분히 되지 않았으며 일부 교장들은 학교 재개를 위한 교사 인력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경고해 왔습니다. 이와 관련해 드블라주 시장은 빠른 시일 내에 2,500명의 교사들을 추가 배치하겠다고 전하며 뉴욕시 공립학교의 대면 수업 일정을 미루고 학년별로 순차 재개하겠다고 결정했습니다. 뉴욕시의 이와 같은 결정으로 이미 40%가 넘는 학부모들이 대면 수업을 원격 수업으로 전환했고 그 수는 더 증가할 전망입니다. 세부적인 등교 일정으로는 3세 이하의 공립 유치원의 경우 당초 예정대로 오는 21일부터 대면 수업을 실시합니다. 초등학교는 오는 29일, 중고등학교들은 다음 달 1일로 각각 순차적으로 대면 수업을 재개할 방침입니다. 저는 큰아이 둘을 학교에 보내기로 결정했었는데요. 이렇게 당장 다음 주에 원래 보내는 예정이었는데 닥쳐서 이렇게 미뤄지니까 또 미뤄지게 될까봐 좀 신경이 쓰이고요. 또 학생 중에 확진자가 생겨서 학교 문을 닫은 학교도 있다고 기사에서 봤거든요. 리모트 러닝으로 바꿀까 고민도 되고요. 그런데 바꾸면 또 11월이 되어야 바꿀 수 있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이런저런 고민이 많이 되네요. 한편 뉴욕시는 당초 지난 10일 공립학교의 대면 수업을 전면적으로 재개하려고 했지만 뉴욕시 교사연맹이 교사 인원 부족과 안전대책 미비 등으로 전면 파업을 경고하자 이를 한 차례 연기한 바 있습니다. 뉴욕시 의회에서 코로나 직격탄을 맞은 요식업소를 돕는 조례안이 가결됐습니다. 최명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16일 뉴욕시 의회가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식당들을 돕기 위해 코로나19 복구 수수료 청구를 허용하는 조례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번 조례안에 따르면 10% 음식값 추가 부과는 식당과 주점 등 요식업소들의 운영이 완전 정상화된 이후에도 90일까지 가능합니다. 빌 드블라지오 뉴욕시장은 이 조례안을 지지하고 있어 확실시 시행될 전망입니다. 조례안의 효력은 드블라지오 시장의 서명 후 발효됩니다. 이와 관련해 뉴욕시장 대변인실은 드블라지오 시장은 조례에 서명하는 것에 대해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다며 코로나19로 인해 전례 없는 위기를 겪고 있는 뉴욕시 요식업소들을 되살리기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날 반대표를 던진 아드리엔 아담스 의원은 10% 추가 요금으로 인해 부담을 느낀 손님들이 팁을 제대로 주지 않게 되면 최저임금을 받는 종업원들은 오히려 더 힘든 상황에 처해질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네, 지금 현재 저희 입장에서는 좀 반대를 하고 있어요. 지금 손님도 없는데 좀 줄어드는 상태에서 손님한테 이거
10% 정도를 차지한다는 거는 부적합하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왜냐면 현재 택스가 거의 9%인데 10%까지 차지하면 거의 20%를 손님한테 그 차지를 해야 되는데. 한편 뉴욕시의 요식업소들의 실내 영업 재개는 오는 30일부터 최대 수용 인원의 25% 안에 허용됩니다. KBTV 뉴스 최명진입니다. 뉴저지주 식당들의 실내 영업 재개 후 코로나19 지표가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6일 필 머피 주지사의 발표에 따르면 이날 기준 뉴저지 코로나19 전염률은 1.06으로 식당 실내 영업이 허용된 지난 4일의 전염률과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와 관련해 지난 4일부터 10일간 뉴저지에서 코로나19 전염률은 1.06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전염률이 1.0 이상이라는 것은 감염자 한 명이 최소 다른 한 명에게 전염시킨다는 의미입니다. 이와 반대로 1.0 이하면 바이러스 위험이 줄어들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처럼 아직 감염률이 1.0 이상이긴 하지만 현재 감염률 지표는 뉴저지에서 실내 식사 재개로 인한 코로나19 재확산이 아직까지는 눈에 띄지 않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조금씩 들어오고 계시는데 아직까지는 많은 분들이 불안해하셔서 그런지 조금은 덜한 상황이고 문의는 많이 오고 있습니다. 지난 4일부터 뉴저지 주에서는 식당 정원의 최대 25% 수용 인원으로 실내 영업이 재개됐습니다. 이와 관련해 식당 업계에서는 정원 제한이 더 완화돼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일단 인도에서 만약에 재확산이 된다 그러면 저희는 아웃사이드밖에 없어서 일단은 날씨가 추워지면 조금 더 힘들 거라는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폭스 뉴스와 인터뷰에서 뉴저지 기업 등은 정원 25% 이하의 고객만으로는 실내 식사 제공이 충분하지 못하며 여전히 많은 식당들이 생존 위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식당 실내 식사 정원 확대가 시급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뉴욕시가 코로나 바이러스 검사 속도를 앞당기기 위해 자체 전염병 연구소를 설립합니다. 김은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뉴욕시가 맨해튼에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여부를 체크하는 자체 연구소를 설립합니다. 이에 뉴욕타임스는 이 연구소가 본격 가동되면 24시간에서 48시간 내에 검사 결과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고 전했습니다. 뉴욕시는 그동안 매주 전체 뉴욕 시민의 2% 정도인 20만 명을 대상으로 바이러스 감염 검사를 실시하고 코에서 채취한 가검물을 민간이 운영하는 대형 실험실로 보내 감염 여부를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이들 대형 실험실의 경우 검사 수요가 넘쳐나는 바람에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48시간 이상 기다려야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뉴욕시 관계자는 실험실이 본격 가동되면 하루 평균 4만 건 이상의 가검물 샘플을 처리할 수 있게 된다며 우선 21일 개학하는 공립학교 학생과 교사를 대상으로 검사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전염병 연구소는 맨해튼 퍼스트 에비뉴와 이스트 29스트리 교차 지점에 있는 건물 12층에 들어서며 로봇 제작 회사인 오펜트론스가 전반적인 운영을 맡습니다. 뉴욕타임스는 뉴욕시의 전염병 연구소 운영은 다음 주부터 강행하는 공립학교 대면 수업과 함께 뉴욕시가 추진하는 가장 과감한 코로나19 대응 전략이라고 평가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뉴욕 한인회와 한미연합회가 한인 투표 참여를 위한 타스크포스를 구성했습니다. 최명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국적 한인 투표 제고를 위한 태스크포스 구성을 주제로 뉴욕 한인회와 한미연합회가 줌미팅을 개최했습니다. 내일재단에서 자금을 지원하는 이 태스크포스는 시민 참여와 민주주의의 핵심인 한인들의 2020 센서스 참여와 투표율을 높이기 위해 전국적 대체위원회를 발족했습니다. 이 위원회의 목적은 한인의 인구수와 목소리가 적절하게 표현하기 위함입니다. 우리 그 지금 센서스 참여를 높이기 위해서 지금 발로 뛰는 여러 단체들이 모여 있습니다. 진짜 1세, 1.5세, 2세들이 전국적으로 한인들의 아주 중요한 과제인 센서스 등록을 높이는 것, 그리고 앞으로 오는 선거에 적극적으로 투표율을 높이는 데 다 같이 힘을 모아서 하는 택스포스를 구성을 하게 되어서 정말 흐뭇하고 앞으로 여러분들... 주최 측은 오는 9월 30일에 센서스가 마감된다며 한인들의 적극적인 인구 조사 참여를 호소했습니다.
또 우리 대책위원회는 모든 한인 단체가 9월 30일 인구조사 마감일까지 모든 한인 인구를 집계하고 11월 3일 선거일 이전과 당일 한일 유권자 참여를 장려하기 위해 공동의 노력에 동참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대책위원회는 웹사이트를 만들어 관련 투표 정보를 한국어로 제공하고 가상 이벤트 소셜미디어 및 광고 캠페인을 조직하여 투표 참여를 권장한다고 전했습니다. KBTV 뉴스 최명진입니다. 실업수당을 처음 청구하는 신규 실직자 수가 소폭 감소했습니다. 최명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노동부는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86만 건으로 집계됐다고 전했습니다. 이는 전주 89만 3천 건보다 3만 3천 건 줄어든 수치입니다. 이와 관련해 블룸버그 통신 등이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인 85만 건보다는 다소 많았지만 3주 연속 100만 건 미만을 기록했습니다. 최소 2주간 실업수당을 청구하는 계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91만 6천 건 감소한 1,263만 건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문가 예상치인 1,300만 건보다 적었습니다. 또한 기존 실업수당 청구 자격이 없는 독립계약자나 각 근로자 등을 지원하기 위한 팬데믹 실업보조 신규 신청자는 최근 5주 만에 처음으로 전주 86만 8천 건에서 65만 9천 건으로 대폭 줄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이날 통계가 노동시장의 점진적인 개선을 보이고 있지만 각종 실업보조금 신청자 수는 역대급으로 많은 상황이라고 전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줄었으나 해고자 수가 역사적 기준으로 볼 때 비정상적으로 높은 상태를 지속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코로나19 사태가 노동시장에 본격적인 충격을 미치기 전인 지난 3월 초까지만 해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매주 21만에서 22만 건 수준이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신규 실업수당 청구 폭증 사태는 3월 셋째 주부터 본격 시작됐습니다. KBTV 뉴스 최명진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전 국민에게 코로나19 백신을 무료로 제공한다는 야심찬 계획을 발표했지만 백신이 나올 경우 접종을 원하는 인구는 전 국민의 50%에 그치고 있습니다. 김은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AP통신이 최근 전국 성인 1,05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백신을 맞을 계획입니까? 라는 설문에 맞겠다고 답한 사람은 전체의 50%였습니다. 나머지 31%는 결정을 못했다고 답했으며 20%는 맞지 않겠다고 답했습니다. 미국 언론들은 이와 관련해 백신 접종을 원하는 비율 50%는 트럼프 행정부가 백신 개발을 위해 투입한 천문학적인 비용과 세계적인 제약 회사들의 출시 경쟁 등에 비하면 놀라울 정도로 낮은 수치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백신 관련 반응은 인종별, 정당별로도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흑인과 히스패닉계는 코로나19 감염 비율이 높지만 백신 접종을 원하는 비율은 흑인 25%, 히스패닉계 37%에 그치고 있습니다. 반면에 백인은 56%가 백신 접종을 원했습니다. 또 민주당원의 62%는 백신을 맞겠다고 답했지만 공화당원은 43%만이 백신을 맞을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국가를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해서는 전 국민의 70% 이상이 백신을 맞거나 코로나19와 싸워 이겨 면역력을 가져야 합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한 엉망장자가 평생 모은 전 재산 80억 달러를 전에 기부하며 전 재산 사회 환원 약속을 지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경제 전문지 포브스는 16일 공항 면세점 듀티프리 사업으로 큰 돈을 벌었던 89세의 찰스 척 필리가 최근 자신의 자선 재단인 엘란티 필란토피스에 남은 돈 80억 달러를 모두 기부하고 재단을 해체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기부 내역은 교육 부분에 37억 달러, 사형제 폐지를 포함한 인권과 사회 변화 8억 7천만 달러, 건강관리 7억 달러, 오바마 케어 지지 7,600만 달러 등입니다. 건강관리 부문에는 베트남 건강관리 사업 2억 7천만 달러와 캘리포니아 대 뇌건강연구소 지원 1억 7,600만 달러가 포함됐습니다. 그는 또 코넬대에 3억 5천만 달러를 지원했으며 코넬대는 이 돈으로 뉴욕시의 루즈벨 섬에 공대 캠퍼스 설립할 계획입니다. 필리는 살아있는 동안 가진 재산을 모두 사회에 헌납하겠다고 공언해왔는데 이날 마지막 기부로 기부금이 80억 달러에 이르게 됐습니다. 그는 2012년 아내와 은퇴 후 생활을 위해 200만 달러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모두 기부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빈털터리가 됐지만 더 이상 행복할 수 없다며 생전의 목표를 이루게 돼 매우 만족스럽고 좋다고 말했습니다. 그의 이런 평소 소신은 세계적인 자손가인 마이크로소프트의 창업자 빌 게이츠와 투자회사 버크셔 해스웨이를 이끄는 워런 버핏 등에도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유명합니다. 버핏은 최근 나의 기부 활동에 큰 영감을 준 기념비적인 인물이라면서 그는 우리 모두의 표상이며 그가 평생에 이룬 업적인 내가 죽고 나서도 12년의 세월이 더 걸릴 정도로 위대하다고 말했습니다. 맨해튼 내 모든 전철역과 버스의 터치형 결제 시스템인 옴니 설치가 완료됐습니다. MTA는 15일 맨해튼 내 151개 전철역과 버스 800대의 옴니 설치를 마쳤고 올 연말까지 퀸즈와 브루클린 내 모든 전철역에도 옴니 설치를 마칠 계획입니다. 옴니는 크레딧카드와 구글페이, 애플페이 등 비접촉식 신용카드와 디지털 지갑으로 결제하는 서비스로 사용 가능한 전체역 목록은 MTA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토론 문화 정착을 위해 설립된 오픈 포럼이 오는 19일 오후 5시 2020 미 대선 무엇이 주요 쟁점인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엽니다. 오픈 포럼의 김창종 대표는 이번 포럼에서는 대선을 앞두고 미주 한인들의 시각에서 본 대통령 선거의 주요 쟁점 및 선거와 관련된 다양한 이슈들이 논의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오픈 포럼은 유튜브 채널에서 시청이 가능합니다. 앤드루 쿠오모 뉴욕 주지사는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무보험자의 건강보험 가입을 독려하기 위해 실시 중인 건강보험 특별 가입 기간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보험 가입을 원하는 뉴욕 주민들은 올해 말까지 뉴욕주 건강보험 거래소를 이용하거나 직접 개별 보험 회사를 통해서 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노래부르크 한인 양로원에서 가을밤 힐링 콘서트를 개최합니다. 오는 26일 토요일 오후 5시에 노래부르크 한인 양로원 야외 콘서트장에서 열립니다. 선착순 100명만 입장이 가능하며 예약은 856-608-7378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마스크 착용은 필수이며 콘서트는 철저한 방역과 사회적 거리 두기를 준수하며 진행될 예정입니다. 잠시 후 커뮤니티 브리핑을 전해드립니다. 이어서 환율과 증시 전해드립니다.
잠시 후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해드립니다. 조사와 선거에 대한 한인의 참여는 우리 지역 사회에 대단히 중요합니다. 오늘도 KBTV 뉴스 날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편안한 밤 보내시기 바랍니다.